간단한 과제 두 개를 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과제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이 플로우차트, 우리가 그렸던 플로우차트가 있죠? 이런 플로우차트를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린 것처럼 어떤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그걸,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이런 도표로 표현을 해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예제죠. 교재의 앱을 도표로 표현. 그러니까 이거 도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요걸 도표로 표현한 겁니다. 다이아그램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로우차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트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앱을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도표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또 두 번째 과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재 앱을 보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린 도표만 보고 그대로 재현, 그러니까 코드를 재현입니다. 코드를 재현해보시라는 겁니다. 요게 돼야 돼요. 요 두 가지가 다 되면은, 그러면은 중급 4년차 다음 과정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요게 되기 전에는 중급 4년차로 넘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앱을 여러분들이 그린 도표만 보고도 코드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